초반에는 진짜 많이 몰랐잖아요. 이 재료명도 사실 잘 모르고 레몬즙 가지고도 제가 색소 아니냐고 그러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척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. 실력은 그래도 일반 남자와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. 뭔가 이상한데? 칼. 떨려. 칼 왜 이렇게 많아? 경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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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왜 이렇게 많아? 경훈아. 야, 경훈아. 이 칼은 캐릭터를 칼. 나 꼭대기 있는 줄 알았어. 자, 칼. 아니, 보통 여기 칼 있었는데. 여기. 아, 거기 있어. 우리 꽁트 찍을 때 칼 이렇게 하면 끝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. 저도 감아요. 저기. 엄청 집중해서. 잠깐만. 아, 이거로 얼굴 딱 한 거로 여기 다시 이렇게 한다고. 아니, 딴 거 쓸 거예요. 아, 딴 거 써. 네. 이 떠서 멈췄어. 자. 이렇게 잡고. 이렇게 잡고. 이렇게 잡고. 그렇지. 고개 가만히 있고. 고개 가만히 있고. 고개 움직이는 게 제일 늦은 게 이렇게 제기를 차야지 제기 쌀 때 꼭 이렇게 차야 돼. 맞아, 있어. 이제 안 해봤던 거라. 안 돌아가잖아, 이게. 자. 이걸 잡고. 자. 그때 말했지, 땡기는 게 중요하다고. 땡기는 게. 저기 조용히 하세요. 땡겨. 땡길 때 빡. 자신있게 땡겨. 아니. 아니. 어떻게 한대. 이렇게 땡겨. 아, 끝 땡겨. 왼손을 잡고. 그렇지. 아니, 세게 안 해도 되는데, 아까 얘기했듯이. 예. 그렇지. 지금 잘했어. 이렇게? 그걸 살. 땡겨, 세게 땡겨. 땡겨. 아! 그렇지. 아! 그렇지. 자. 네, 예. 웍은 그래도 이거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는 좀 그 부분이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써는 건 아직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안 떨어져. 야, 독특한데? 응? 아, 연어 회처럼? 어? 야, 이거 제주다. 어떻게? 어떻게 짜? 야, 되게 아름답다. 약간 참치 약감이. 진짜. 오, 피나. 경훈아, 이렇게 가위로 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. 그러네. 좀 기다려보지. 형이 하는 거 보고 좀 따라가. 여기 이게 있잖아. 생크림 바르는 건데 여기 날이 있어요, 또 살짝. 야, 그거로 돼? 되긴? 예, 돼요, 형. 자,
노른자를 네. 노른자만 빼는 거야. 어떻게 하는지 알지? 네, 이거는 봤어요. 그냥 손에 닿아도 되니까 네. 막 자신 있게 뽀갠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 아니 손으로 먼저 차라리 깨지지 않게. 응. 그렇지. 탁탁 털어. 이렇게 좀 할까? 응. 아니 그 무슨 의미가 있어? 계속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일로 세 개 해야지. 아니 놔봐. 손가락 쪽에서 세 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. 어, 노른자가 뜨거워졌어. 엄지손가락 항상 넣고요.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요. 옛날 동엽이형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동엽이형보다 한 12배 정도 빠른 것 같고요.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도 동엽이형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동엽이형은 이제 계속 장난만 치려고 하니까 물론 뭐 칼질이나 이런 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엽이형보다 더 믿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게 웃길라 그래. 뭐 그냥 솔직하게 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? 딜리버리 취향의 발견 올리브.